대학 청년부가 지난달 충북과 경북, 경남 농촌 지역에서 국내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을잔치, 벽화 그리기, 보수공사, 마을 전도 등 다양한 헌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대학부 국내 선교팀 150여 명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멤버십을 주제로 충북 보은, 경북 안동, 경남 산청 지역 4개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대학 부원들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노동으로 지친 몸을 풀어드리며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을 나눴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텃밭과 나무를 정리하며 농촌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어르신들과 마주했습니다. 청년부는 7월 20일부터 3박 4일 동안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 기도하고 일하라 보라 에트 라보라를 주제로 경남 의령 지역 3개 교회를 찾았습니다. 청년 90여 명이 가불교회, 덕실소망교회, 용덕면민교회를 흩어져 축호전도, 교회 벽화 그리기와 보수사역, 마을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청년들은 준비한 선물을 들고 마을 회관과 쉼터에 계신 어르신들을 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에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지금 나를 마을회관으로 보내셨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쳐드리고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구나 라는 이 마음도 부어주시는 것 같고 성령님의 음성이 제게 느껴져서 네, 감사함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섭씨 32도에서 33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마을회관과 교회에 초대해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공연을 대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청년들은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배우고 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의 생각대로 이제 계획한 대로 하려고 했던 좀 교만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좀 깨지면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좀 과정을 겪고 있고 뭐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또 모든 게 또 하나님 주권 아래 이 선교가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선교인 것 같습니다. 지역 농촌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에게 힘을 보태는 것에 뿌듯함이 느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정말 몸은 너무 고되지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모든 일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대학 청년부원들. 이들의 땀과 수고로 농촌 마을 지역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 있습니다.